파티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속으로 가요. 이거 찍는다고 이렇게 메이킹 함께 하네요. 아니 갑자기 왜 어제는 보이지도 않아. 어제는 없었어. 어제는 아주 아까 저 거의 뭐 시집 보는 것처럼 머리랑 해주셨어. 누가? 선생님. 의영 선생님. 아니 이게 왜 잘못했다 빌어볼 것이냐. 감히 그리하시오. 허나 대리마마 한단다. 이 조선 땅에서 임금과 맞설 수 있는. 아니야 할 수 있어. 한번 더 하면 돼. 이거 일단. 아! 미람. 소인 역시 애들 장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. 전하께서 그리하시는 동안 제 동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. 느리게 오진 않겠지. 위협적이다. 충분히 위협적이야. 자, 이런 상황 있어봤던 분 경험담 좀 듣겠습니다. 이렇게 싸우다 뽀뽀해 보신 분. 아 그건 있지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 이거 왜 이런 의향이지? 저희는 전화를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. 인사는 하고 가야지.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어 그치 그때 아, 어제 잡을 거야? 이쪽 잡히면 돼. 예예예. 네 그쵸. 괜찮습니다. 저 통로에서만 안 하면 어 그치 그치 한 네네네. 어떻게 그래요? 예예. 네네네. 어떻게 그래요? 마지노를 저기로 잡고 액션! 해명할 것이야. 아니옵니다. 난 애들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야. 망치겠어. 소인 역시 애들 장난을 한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소인은 더 이상 기만당하고 싶지 않습니다.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굶겨주제! 아, 저 말 듣고 갑자기 가슴이 쿵했어. 나도 네. 철렁. 미쳐버리겠네. 주문 갈게요. 자, 레디, 둘, 셋, 액션! 소희는 전화를 연모한 적이 없습니다. 어 바로 아 오케이 좋아요. 아 잠깐만 냅다 들이 방어라 좋아요. 아 왜 자 레디 둘 셋